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사명자들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비된 사명자들의 의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이 본문부터 우리가 잘 상고를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까지 자라는가? 우리가 어찌하여서 예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가? 예수같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은 말씀으로 한번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1절로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직분이 사도입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를 열두 사도로 했는데 사도라는 것은 선생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선생이란 것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도로 세우고 혹은 선지자로 세우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세우시고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목사가 아주 제 밑입니다. 사도 밑에 선지자 있고, 선지자 밑에 복음 전환자, 복음 전환자 밑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성경 이 70권 가운데서 목사라는 단어는 이게 한 군데 뿐입니다. 목사 문자의 뜻은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봤을 때 그 양들을 잘 키우는 선생 목동과 같다.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에 직분이 나와 있는데 이 직분을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 거예요. 사도 직분이 없어요. 선지자 직분이 없어요. 목사만 있고 교사만 있어요. 주셨으니 이는 이런 직분을 준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자면은 첫째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직분이 높은 직분도 아니고 또 참된 지도자의 직분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목사를 최고의 직분을 올려놨지만은 성경에는 목사의 직분을 최고로 하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최고로 했습니다. 이 사도의 서성사자는 참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생님,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분, 예수님 한 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사도자,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길은 길바닥의 길을 말한 것이 아니고 도의 길, 천국 길, 천국 길을 인도해 주는 선생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고 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시더니 이런 직분을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합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나 감독이나 사도나 이런 직분이 있어요. 다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밭들며 일을 하는 것이 봉사예요. 일을 하면서 성질내고 에잇, 하고, 나름 이렇게 더운데 에잇, 하고, 그렇게. 봉사의 직분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할 때, 일하는 일꾼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 많은 14년의 세월을 기쁘게 봉사하며 하루 지나가는 같이 지나갔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하루를 지나가는 같이 갔더라. 목자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라야 그게 사랑이지. 사랑하라고 시켰다고 해서 사랑하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가 좋아서 사랑해야지. 자기가 좋은 것은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유익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 없고 자기가 유익이 없는 자를 누가 좋아할 수 있지. 그러므로 참목자는 선생의 직분을 가진 그런 사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면, 봉사라는 것은 받들어서 일을 한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 봉사예요. 근데 어디 교회에서는 어디 지금 봉사하러 가면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면은 이 교회가 깨끗해요. 청소할 땐 교회가 깨끗해지고, 건축할 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모습이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할 때 기쁜 거죠.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할 때 기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뭐 건축 잘 되는 게 뭐 기쁠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교회가 건축이 잘 되고 아름답고 좋아질 때 기쁜 거지. 남자들 잘 되는데 뭐 크게 기쁠 게 뭐였죠? 잘했구나 할 정도죠. 자기 아들이 잘 돼. 막 자는 거리 제가 입이 벙글벙글 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봉사하는 정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에게 세우는 겁니다. 자기 몸이 예수의 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봉사는 꼭 가서 일하는 게 봉사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도 봉사요. 사랑하는 것도 봉사요. 봐주는 것도 봉사요. 관심을 갖는 그 마음 자체가 받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너는 힘없는 노인 내가 교회가 자, 건축하는 거 쳐다보는 그것만 해도 봉사예요. 쳐다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봉사예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쳐다보면 해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심하게. 그게 봉사다.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면.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예수가 있는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바깥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지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지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죠. 미완성의 사람을 지어서 그 미완성의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닦아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십자가를 짓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는 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만이 할 줄 알지. 장성한 분량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내팽개치고 안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오면 코로나 오도고도 다 물러가는데, 안 나오고 방구석에 바르고 앉았으면 코로나가 뭐 벽에 물러가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무슨 주의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괴슬과 관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져 밀려서 여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름이 따라가고 저름이 저리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됐었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큰 자는 칭찬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큰 자는 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거. 아무도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자기 자신의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큰 감사함의 사랑이 오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런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서 그는 누구냐?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이 예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되려면 어떠냐? 예수를 보려면 딴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보면 예수가 되어 있어야 돼.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로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예수가 보는 거예요. 어때 예수가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고는 저런 사랑을 갖출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의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게 서로가 쳐다보니까 예수가 예수인 거예요. 보니까 서로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한 몸 아니에요. 똑같은 몸 예수니까 한 몸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될 때 신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이루시냐? 봉사의 직분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케 하는 봉사를 하신 겁니다. 봉사. 받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의식. 오늘 설교 제목이 예비된 사명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자들의 의식.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의식. 의식이라는 것이 이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떠떠이자입니다. 떠떠이 의식. 내 정신은 정신은 의식. 의식. 이 의식이라는 것은 이 떠들자 의식의 뜻은 무엇을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려고 그 먹은 마음의 의미.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의미, 곧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용.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자면 건축할 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의미가 내가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 내용.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어야 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해놓은 것은 그 마음이 말에서 나타나고 나야 되고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고 내용에서 나타나야 되고 마음과 생각의 헤아림이
오직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의미니. 그래서 뜻의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식자는 RCCC라고 R식자인데 분별하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인식하는 마음으로 인식하고 정신으로 인식하는 그런 깨달음의 자세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식. 우리 교회에서 의식하는 듣는 이 말씀과 자 밖의 세상에서 목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들을 때 의식, 의식은 자기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깨달음의 큰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랑과,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섭조심과,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불같은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의식인데, 의식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봐서 느끼고 귀로 들어서 느끼고 냄새 맡아서 느끼고 말로서 느끼고 행동으로 느끼고, 이건 느끼는 의식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 의식이라고 하는데, 예비된 사명자들의 의식은 생각하는 것이요. 이목구비, 귀로 듣는 것이나 듣고 느끼는 것이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고 느끼는 것이나, 이런 그 느낌이 깨달음의 느낌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과 귀로 듣고 깨달은 것과 말을 듣고 깨달은 것과 자기 몸으로 깨달은 것과 머리로 느껴서 깨달은 것, 이런 깨달음이 의식이, 깨달음의 그 이제 의식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의식이라는 교육, 의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 의식인데, 봉사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 벌러 가야 되고, 공부시키기 훌륭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나중에 무슨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봉사입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서 훌륭한 아들을 만들고 봉사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봉사예요. 봉사의 의식이에요. 봉사는 윗사람을 받들어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 남을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시각으로 느껴서 봉사하는 것. 시각으로, 눈으로 보고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자기 대상물이 있어야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저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적인 구원을 갖지 못하고, 예수 믿은 사람 천당 갔다, 안 믿은 사람 지옥 갔다, 막연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천당 가고 다 지옥 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기록된 말씀은 안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이 죽어서 천당, 죽으면 즉시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식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환경이 죽으면 천당 갔다 믿으면 지옥 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인 의식, 듣는 청각적인 의식,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의식, 냄새를 맡고 있는 의식, 이런 의식을 예비된 사명자들이 가진 의식이다. 그 예비된 사명자들이 가진 의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봉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이 귀한 말씀이 있고 구원의 길이 확실히 있다면 자동으로 봉사할 의식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봉사해라고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 말해서 하는 건 봉사도 아니에요. 저절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절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헌금해라 헌금해라 그건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거나 그거는 깡패예요. 깡패. 예? 내가 1년 내가도 헌금해라 헌금해라 소리 한 일 없어요. 그건 설교 안 해요.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좋고 또 이간이 그게 구원의 길이면은 지가 알아서 11조도 하고 감정금도 하는 거지. 감동도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언제를 11조 안 내면 벌 받을까 싶어서 헌금하는 사람 말자 헌금 차라리 그자한테 주는 게 낫지. 상관없어요. 자기 의식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좋은 것에서 봉사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주 예쁘고 잘생긴 미인이 하나 있다. 그 여자가 결혼하고 싶던 거죠. 그럼 그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는 꼭 부탁하고 사정이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정 안 해도 아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가면 즉시 가서 그 뭐 무슨 돈을 마련하든지 가서 호텔에 가든지 안 그러면 백화점 가서 사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그 좋아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천당이라. 천당이요. 자기 사랑하는 좋은 남자가 있다. 인물도 좋고 지식도 있고 세상 사람 총기등을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뭘 못 주겠느냐? 뭘 못 주겠냐? 우리 집이 다 팔아도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이름이 영어도 잘하고 산수도 잘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아주 더 선생님이 칭찬 하고 반 애들이 뭐 다 따라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아들한테 봉사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저절로 생기는 거지. 아버지요, 날라서 나한테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시켜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마음의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봉사. 의식적인 봉사.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고 보고 느끼고 부딪혀서 느끼고 하는 그런 의식. 그 의식이 예비된 사명자들의 의식이다. 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장만에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알아요. 말 안 봐도 다 알아요. 보면. 상대방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봉사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본문 말씀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서게 하니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봉사.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있을 때 봉사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봉사입니다. 꼭 뭐 돈을 갖다 줘 봉사고 뭘 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정신이 가면은 육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봉사하게 돼 있어요. 13절로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죠. 세상에 대통령만 알아도 축제하는데 아 가까운 데는 구청장만 알아도 사업권 하나 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죄에서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날 알아야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날 모르면 아는 것도 아니죠. 서로가 알 때가 아는 거죠. 나 대통령 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돼야 그게 참 진짜 아는 거지. 상도가 서로가 알아야 아는 거죠. 아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발가락 움직이는 것만 봐도,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 기침하는 것만 봐도 어디 아픈 거 다 알아요. 아버지는 몰라. 어머니는 잘 알아요. 어머니는. 예. 그래서 봉사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예수까지 자라는 예수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충만한 분량이 이른다. 그런 봉사하는 마음이 든다. 자기 집에 있는 마당에 휴지는 안 주다. 교회에 오면 마당 휴지가 저게 교회당에 떨어지면 휴지를 줍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큰 거 많이 볼 거 없어요. 발에 걸리는 돌멩이 하나 있지만 교회에서는 치고 다른 곳에 있는 건 안 치더라도 교회 와서는 치고 싶은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사랑한다고 뭐, 총회장 목사 사랑한다고 해서 뭐,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뭐 사탕 갖다 준다고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친절한 사랑하냐?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찍 와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이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금세 봐도 또 보고 싶고, 보고도 천번 만번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한 말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저녁에 가도 또 듣고 싶고, 내일 아침에 가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봉사 정신이 나가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받는데 봉사라고 하면 누가 봉사를 해요? 안 해요.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홍천에서 다 저게 뭐 작업복 입고 봉사하는 거 보고 나 참 놀랐어요. 여자 목사들이 지붕에 엮는 영을 엮더라니까, 내가 가르쳐 주니까. 영을 엮는데, 뭐 남자들 못 잡히려고 영을. 지붕에 엮는 영 있잖아요. 보통 사람 못 엮어요. 그걸 가서 다 엮어서 그 테마파크 뭐 이렇게 지붕 한다고 새끼 열라고 했더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그건 뭐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봉사의 정신이 있은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사모가 자기 집 사람이 불편할까 싶어서 치워주고 또 힘들까 싶어서 멀리 있는 물통을 가까이 방까지 그 부엌까지 갖다 주고 다 해주는 것은 봉사의 정신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봉사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봉사의 정신이 있고 사랑 안 하면 봉사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봉사는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에는 능력이요,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이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이라. 이런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조직입니다, 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었는데, 몸의 조직입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면 아멘이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지체의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단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다 모여서, 그런 사람 다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몸을 이루자면 첫째는 사도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있고,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여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세방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이 사람은 자식이 저런 못된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새로 나온 신자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말 안 하고 참는 거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것이 봉사예요.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아무나 살아주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지독한 것을 참아주는 사람이 참으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사랑한 아들이 잘못해서 감옥 갈 일을 했는데 감옥을 가도 다른 사람은 그럼 잘 됐다. 저런 건 오락상에 이런 마구잡이 놀지 잘 됐다. 부모랑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인데 저게 누구한테 미혹을 당했더니 우리 아들은 참 본래 착한 아들인데 왜 저런 일을 했을까.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옆에 동네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려요. 부모 마음은 달라요. 안 그래요. 내가 대신에 붙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봉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봉사고요. 눈으로 사랑하는 것도 봉사고요. 다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봉사의 정신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성공합니다. 성공을. 봉사해야 돼요. 봉사.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로 봅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제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면모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봉사하는 정신이 있으면 후한 면모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없고 좀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 없고 가난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 싹싹 긁어도 줘도 아까울 게 없어요. 왜? 내가 주는 것이 우리 아내 것이고 아내 것이 내 것인데 뭘 아까울 게 있냐 거지. 사랑하지 않을 때 네 거 내가 있는 거지. 사랑하면 네 거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봉사입니다. 회사에 다녀도 회사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길거리에 가는 것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전부가 봉사 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다 만사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바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수만 명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해요. 봉사예요.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지키는 자라. 자, 이렇게 해서, 봉사의 정신이 있을 때는, 그,
코로나 시대가 있는 것보다 더 시대에서도 다 일어난 겁니다. 저게 회사 그 IMF 시대에 회사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중한테 사장이 평소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주세요. 뭐 아들 대학 저게 뭐 학비 다 대주고 직원들 어떤 애기 낳다 가면 다 집에 휴가 많이 주고 또 특별히 또 저기 보조금도 주고 너무 그래 잘해주는데 회사가 너무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전 회원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봉사를 하자 해서 돈 안 받고 물급으로 해가지고 1년 만에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도 났어요. 봉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봉사하는 거요. 봉사하면 같이 사는 거요. 회사 망했으면 자기 취직을 자리도 없을 텐데, 봉사만 해서 회사가 살아나서 자기도 살고, 그 사회의 사주도 다 사는 거예요.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수만 명을 전도했어요. 자기 봉사로. 출애굽기 30장 16절 맞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전을 바쳤던 게 그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렇게 헌금한 그 돈을 세상에 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쓰니까 그 헌금이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해 줬다는 생명을 속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상대방에게 도와 봉사를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봉사하라.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몸으로 갔을 때 우리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받을 일입니다. 11절을 하나 더 봅니다.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봉사하는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이 자라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